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날 드리는 감사 예배 과연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주일이 있어야 새 출발이 항상 되고 할렐루야. 죄를 회개해서 한 주간의 잘못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갖출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거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닌 줄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복된 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11일이죠. 우리나라에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었다는 공식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3,06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몇만 명 안 죽고 그래도 우리나라 잘 넘어간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명절을 맞이했어도 고향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만났다가 감염되면 어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은 유난히 좀 다른 추석이고요. 그래서 무려 4천만 명의 민족에 대해 이동이 있었다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마치고 이제 하루가 지난 목금토 연휴였죠. 그런데 오늘이 주일 또 연휴가 또 이어졌다가 화요일 날이 개천절.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월요일 날 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낀 월요일도 공휴일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연휴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되게 나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온라인으로 물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주일이 바로 연휴 다음에 있어서 복잡하고 지쳐버리면 설교 준비를 못할까봐 일찌감치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고양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방송은 나갔지만 제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날 있을 회계총보연구소 설립예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 기도를 하고 추석날 아침에 여기서 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많이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방언하면 방언 통역이 되어지고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예언이 막 나와요. 신기하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하길 축원합니다.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개 열심히 할 이유는 귀신을 좀 내보내려고 부지런히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실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가 되어서 회개하는 회개의 축이 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석날 저는 동탄에서 이제 추석을 지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짐승이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첫 마디가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 이 추석날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4분의 3이 조상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하고 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조상을 신으로 여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치자 나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추석날에 예배하지 않는구나. 왜 나에게 예배하지 않는지 네
네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그리고 하나님 섭섭함과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추석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추석 감사예배, 설 감사예배 이렇게 명절 때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럼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다시 말씀을 찾고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일생일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또한 아마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변하는 귀한 어떤 엄청나게 어떤 굴곡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찌감치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2013년 이후로 저는 단 한 차례 장례예배나 추도예배를 집례한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 성도가 할머니가 많았어요. 그래서 13분이나 계실 때도 있었어요. 80세 이상이.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할머니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사시다가 또는 고향에 다시 내려가기도 하셔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절이 되면 명절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인가? 추도예배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 행위다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명절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 주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추석이나 설에 차례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차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예배라고 하죠. 추석 감사예배, 설 감사예배라고 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인가? 우상 숭배 행위라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아닌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깊이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곡식과 과일 추수를 마친 후에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일하지 말게 하고 다 쉬게 하고 너 밑에 있는 노비랄지라도 쉬게 하고 그리고 이 객과 과부 레인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주면서 음식도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라. 음식 먹으며 같이 행복해하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이나 과일을 다 거둬들인 뒤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왜 명절에는 일하지 말고 성회를 열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명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명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명절과 우리나라의 명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종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의 명절에 지금 명절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명절을 지키거나 쇠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명절을 잘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은 우상 숭배의 날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해서 명절을 아예 도외시하고 명절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07년경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율법 말씀을 가르쳐준 다음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말씀 가운데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죠. 그것이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타작마당과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주틀, 포도주,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과일나무의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회 동안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라 했다는 겁니다. 절기를 짓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 남종, 여종 일하지 말고 또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윈, 객과 고아와 가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성전이 있는 중앙성소 예루살렘의 성전 여호와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와서 지켜야 된다는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어요. AD 70년에 제2의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이 더 개축돼가지고 헤롯 성전이 됐는데 그것이 파괴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은 절기를 못 지켜서 몇몇 사람만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규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3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32km. 몇 킬로요? 32km. 안성이 몇 킬로나 되죠? 32k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32km 이내 평택은 32km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은 몇 km죠? 25km? 여기서?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네. 어쨌든 와 얘 엄청나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자동차를 타고 오니까 별 문제 없지만 그때 당시에 걸어오려면 맨날 며칠은 아니겠구나. 네. 32km 하루에 걸어가면은요 32km? 못 걸어갈 건가? 모르겠네. 안 걸어봐서. 제가 걸어보니까 4km는 1시간 걸리더만요. 제가 걸어보니까 4km를 1시간.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리죠. 옛날은 뭐 길이 잘 닦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레위기서, 신명기서, 출애굽기서 이런 데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날에는 절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일곱째 달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일주일 단 지키는데
그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날 제사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니까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든지 못 끌고 오면 와서 사든지 해가지고 그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 제사를 드리라 했다는 거. 오늘날을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명절 때는 뭐 하라? 예배를 드려. 명절 때는 무조건 쉬어라. 그 다음에 명절 때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축하라는 거예요. 축하. 뭐라고요? 축하하고 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하하느냐? 이 축하하는 걸 이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실과를 가져다가 흔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푸른 이런 나뭇가지들과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 가장 예, 좀 에트로그라고 하는데요. 노랗게 생긴 아주 독특하게 생긴 과실이 있는데요. 레몬처럼 생겼죠. 요것을 아까 하나님께 흔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해서 흔들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에 따라서 성전이 있을 때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성전을 지어서 이런 절기를 지켜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 안 세워질 거예요. 세워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성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왜? 이미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됐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에서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와 가지들을 흔들며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그날 쉬지 않고 그날도 일을 막 시킬 거예요. 믿음에서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면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명절이 되면 자기 집에 일하는 식구까지도 다 쉬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켰던 이 절기, 이 명절과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키고 있는 명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 날, 15일 날 진행되는 유월절 무교절을 첫 번째 절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곡식을 뿌려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이란 이 절기에 처음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는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이게 수장절, 초막을 짓고 안 돼서 초막절. 이것을 예,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 차례 걸쳐 하는데요. 절기를 따져보면 세 개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를 한다면 초실절하고 초막절은 자연에게 베푸신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2대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성대한 절기는 아무래도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초막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의 절기는 4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날, 한식날, 단오날, 추석날이라는 4개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 이후로 이 중간에 있는 한식날하고 단오날은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공휴일로 지정된 설날하고 추석만 지키다 보니까 또 오늘날에는 언제부턴가 3일, 언제부턴 모르겠네. 3일 동안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석날하고 설이 이제는 우리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명절 때 지금 현재 우리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차례 제사를 드리잖아요. 명절날. 그러면 여러분 차례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제사, 그러니까 죽은 날, 기자라는 건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금한다는 거잖아요. 기제사, 죽은 날, 그 죽은 조상이 죽은 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제사라고 합니다. 1, 2, 3, 4대까지는 기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4대 이상은 한꺼번에 묘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묘제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제사하고 그러면 차례제사의 차이는 뭘까요? 원래 차례제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차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사란 말이 붙었죠. 그럼 언제부턴가 이 제사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은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설날과 추석날에도 죽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제사가 차례 제사상에 붙어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다른 겁니다. 차례는요, 원래 낮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는 것이고, 제사 지내는 것은 밤 꽁시에, 꽁시. 12시, 꽁시인가? 모르겠네. 네. 12시 땡! 하면 하는 거예요. 네. 제사는 밤에 하는 것이고요. 차례는 아침에 하는 겁니다. 원래 다른 거예요. 제사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차례라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고, 곡식에 풍성케 하시는 그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기념하는 것이고요. 차례는 감사하는 거예요. 달라요. 원래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차례 제사가 되어가지고 수석 설날에도 조상에게 감사를 하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줄 아세요? 그것이 고려 중기 후기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을까요? 지금 제사 드리는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조상에게. 그 조상 제사를 언제부터 지냈는가? 고려 말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려 말에게는 자기 조상의 제사 지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지켰죠. 계속 명절은 지켜왔어요. 그러면은 이 언제부터 이 제사를 짓느냐면 주자 가래가 이 나라에 1350년 고려 말 공민왕 공양왕 고 시절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주자 가래에 제사를 지내는 법이 들어있었거든요. 거기에 주자 주의가 만든 건데 그 거기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냐면요, 중국에는 신분을 네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첫째, 왕. 왕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대부가 있어요. 사자는 선비사자, 대부는 무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민이 있어요. 이 네 종류로 중국은 신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직 왕족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께. 이게 중국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유명한 뭐 관우, 장비, 유비 이런 거 유명한 사람을 제사 지내게 점점 변천이 됐죠. 바꿔졌어요. 그러나
하나라 은나라 고 시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렸는데 조선시대도 제사, 그 고려 말부터 제사를 드려가지고 조선 7대 왕인 세조왕이 있어요. 파란색 되어 있는데 7대 왕까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제후국이다. 제후국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세조가 그때까지 조선이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각 가정에 유교가 이제 성리학과 더불어서 유교가 들어와서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자 부모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왕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세조가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법령들인데요. 경국대전은 그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법 가운데 하나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했느냐.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세조가 시작해서 제9대 왕인 예종 때 1485년에 경국대전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첫째, 사대부 왕족이 왕족과 사대부 선비들은 사대까지 그러니까 그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문과나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된 이런 집안들은 사대까지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육품 이상들은 3대까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중조부까지. 네. 그 다음에 7급 이하 7품 이하는 2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경국대전입니다. 이때부터 첨예하게 양반과 상놈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제사를 지내주는 자기 장남에게 재산에 많은 재산을 많이 줬어요. 지금은 이제 법이 다 달라졌지만 그때는 1.5 부인도 1.5 막 이렇게 많이 줬는데 재산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동생들이 갈라가게 했기 때문에 장손 남자라는 사상이 아주 귀중하게 여겨졌죠. 그러다가 1800년 들어와서 갑오 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차별되면서 상놈 그러니까 일반 상민하고 천민이나 계급이 없어졌어요. 이 문물이 이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제사를 2대, 3대, 4대까지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나라의 70에서 80%는 다 상놈입니다, 원래. 원래 그 신분대,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도 이들이 부자, 아니, 돈이 있으면 가난한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막 제사를 드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위의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매우 큰 자부심이었고 자기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사대부 집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면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안 드리면.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충성과 부모의 효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불효자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호루다식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제사를 원래는 추석과 설이라는 것은 명절로서 제사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제사에 끼워넣어버린 거예요. 물론 제사하고 명절은 음식을 놓은 게 틀립니다. 명절 때는 명절 음식, 설에는 떡국, 그 다음에 계절 음식, 송편, 과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올리고 국가밥은 원래 안 놔요. 원래 명절 제사는 안 놓는 건데 지금 막 호탁이 돼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어떤 데는 뭐 피자도 올린다고 그래요. 피자 못 먹고 죽은 조상이 있었나 봐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올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죽도밥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싹 섞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섞어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상 하나는 남았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불효자다. 그 다음에 양반 가문이 아니다. 이 생각이 딱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인 거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왜? 조상을 불러들여서 그 신에게 복을 받겠다고 잘 차려주는 거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 민족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원래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자기 조상을 섬기는 의식으로 차례 제사가 들어오므로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에 그걸 빨리 파묻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당일날에 파묻습니다. 죽자마자. 그래서 시체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만진 자가 성전에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죽은 자는 마귀고 마귀는 사망의 아비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제사 드렸다나 예배 드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교회에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라고 드려버리면은 귀신이 안 옵니까? 예배라고 우리는 예배야. 예배 아니야. 이것은 장례식이고 이것은 예. 제사야. 그래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배야. 예배.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게 한번 이렇게 전통이 굳어지면 어려운 건데요. 1897년입니다. 이무영이라는 정동 감리교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정삼품이었어요. 400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하는 거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리자니 귀신을 섬기는 것 같고 제사를 안 드리자니 불효자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묘책을 하나 생각해냈으니 이것을 예배 형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죽은 자의 예의를 갖춘다고 하니까 뭐 그대로 받아두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건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그동안에 고민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불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방안을 아주 만들어내니까 좋겠다고 해서 이 정동 감리교 성도들이 다 그걸 본받아가지고 감리교에서 시작한 것이 1930년대 1970년대 장로교까지 다 들어와서 장로교에서 아예 헌법으로 다 이걸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없었고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구분의 기준점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귀신이 와서 그 예배를 받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다 보시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추석 명절에 차례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예수 믿고 이것은 우상 숭배라 해가지고 안 해.
안 해서 몇 년 지났어. 근데 추석은 맨날 쉬어야 되잖아. 3일 동안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그럼 우리 예배 드리자. 감사예배. 왜? 추도 예배도 드렸으니까 우리도 드리자. 그리고 추도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럼 추도 예배가 아니라 그 설날에 모여서 아니 추석날에 설날 추석 감사 예배. 예, 추석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우선 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게를요. 제사를 드리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장례식, 추도식, 차례 제사 다 귀신 옵니다. 100% 옵니다. 이것은 영안 이런서 보면 다 알아요. 100% 귀신이 와요. 음식을 먹을 때도 오느냐? 와요. 음식을 먹을 때도 들어옵니다. 음식을. 예. 그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예,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월의 발알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때 귀신이 오기 때문에 주를 경록케 하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라는 말씀이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 속에. 제가 그래서요. 옛날에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제사 음식을 많이 먹다가 이거 다 토해내느라고. 경상도 말로 개원했다고 하든가 어차피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다 토해내니라고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다 토해내었다더라고. 아, 제가 많이 먹었어요. 토해냈어요. 다 우상 숭배 귀신인 거예요. 귀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장을 망가뜨려 위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추석 감사 예배라고 예배를 드릴 때 다 예수 믿었어요 이제 온 가족이. 그래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날 귀신이 오는가? 그날 송편을 만들어 먹으면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들어옵니다. 안 와요. 왜 이런 것이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음식을 차려라든가 절을 하든가 향을 피우든가 꽃을 바칠 때 그 신적 대상이 온다고 믿는 것이고 그 신적 대상이 내게 복을 준다고 믿을 때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추석 감사 예배나 설 감사 예배를 드려도 추석에 떡국 먹고 아니 설날에 떡국 먹고 추석에 송편을 먹어도 귀신 안 온다니까요. 물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에 올려놓은 음식을 먹으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안 온다니까. 그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것은 뭐냐? 이 차례하고 그러니까 이 설 명절을 지키는 거하고 제사는 근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근원이 달랐느냐? 제사를 드릴 때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모이고 음식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절을 지키는 것은 새해가 시작됐다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죽은 자를 기념하게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우리 추석날에 우리 이 풍성케 하시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원래 우리가 명절을 우리 조상들이 지켰 이전에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거 운동이에요. 잃어버린 마귀에게 뺏겨버린 그 명절을 되찾아오는 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귀신 안 와요. 예배 드릴 때, 명절에 예배 드릴 때. 그러나 제사 추도식은 그 죽은 자에게 신적 존재로 생각해서 음식을 바치고 계속 하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날 그 장소에 귀신이 오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명절 지킬 때에 제사 전혀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줄 알고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과 설날에도 이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모인 게 아니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한 해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농사 잘 짓게 해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가지고 잘 농사 짓게 해서 이 농사를 풍요롭게 해서 곡식의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날은 귀신이 안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추석을 왜 추석을 그러면 지켰는가? 예전에 과거에는. 그랬더니 신라시대에는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 위해서 그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쌈을 했대요. 양편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길쌈을 많이 한 팀이 적게 한 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유추 해석인데요. 그런 게 아닌지는 몰라. 자우리한 8월 한가위는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해석이고 그날 음식을 많이 먹고 축하했다는 것이고, 원래는 그 이전에 제천의식입니다. 원시종합예술이 다 있어요. 부여의 영고나 동해의 무천이나 고구려 동맹, 고려의 팔관회, 조선의 원구제는 다 하늘의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 감사하는 제사로 왕만 집전하는 예식이었어요. 그것이 있었던 것이 10월, 이게 10월달에 있던 것이 결국에 추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추석과 설의 원래 뿌리였고, 그것을 함께 이웃과 나누며 축하해서 먹고 그날 쉬게 된 거. 성경은 똑같잖아요. 초막절 똑같잖아요. 초막절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는 그 대상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 여호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을에 추석날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이번 추석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허전하다. 내가 이 곡식살, 배, 사과 모든 것을 내가 줬거늘 왜 나한테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도 없느냐. 이방인들은 조상신에게 드리지만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 알려져가지고 우상숭배라고 끔찍하니까 이것도 애매 저것도 애매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 내가 다 모든 것을 준 것이거늘 왜 나의 백성은 어물쩡하고 명절을 지나가느냐. 아, 저에게 책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우 주님 그랬었군요. 명절 자체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었는데 잘못돼서 조선시대 제사가 들어와서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것인데 원래 복구하는 원상 복구시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것도 그냥 우상숭배라고 막연히 생각해버린 내 잘못이 크군요. 주님 제가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예, 추석날 당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안 드려도 이제는 예배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요 고향에 다 가시더라도 11시 예배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온라인으로 다 가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온라인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종이 나눠줘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추석날이 되었든 설날이 되었든 오전 11시가 되면 대형 TV 앞에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집례하겠습니다.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 다 안 해도 제가 주님 시연하게 드릴게요. 네. 예배 제가 딱 집례할 거예요.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고향에 가신 분은 거기에서 11시에 쫙 모여가지고 이 곡식의 풍성한 땅에 소출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어정쩡하게 이 추석 명절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냐 그거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추수 감사절이 기독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나 추수 감사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그러면 세상으로 3일 동안이나 엄청난 시간을 주는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날 당일날 설날 당일날은 성대하게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야, 이 나라 이제 이게 회복될 때가 됐다. 할렐루야. 과거에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우상숭배 아닌가? 처음에는 세배하는 것도 우상숭배 아닌가 막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추도회 장례배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러면 돌예배는 우상숭배 아니나요? 칠순잔치 예배는 아닌가요? 취임예배, 무슨 설립예배, 이사예배, 개업예배 태극기 경례하는 거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다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귀신이 오는 게 아니니까. 누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서 설립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립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설립케 했다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저기면 설립예배, 이사예배도 이사 우상숭배다. 그다 우상 잘못된 거라고 그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주권 회복 운동 하듯이 예배 회복 운동, 명절 회복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설날에 제가 예배 드릴게요. 11시에 딱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설날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어떤 사람은 해신에게 가서 빌어. 정동진에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달신에게 빌어 추석날.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달과 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여호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원래 우리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냥 무료하게 3일 동안 맨날 뭐 먹고 그냥 배 탈라고 이러지만 말고 예, 3일 동안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그날 음식 뭐 집에서 했던 거 한 가지만 들고 오면은 그날 풍성히 먹을 수 있잖아. 할렐루야. 송편 뭐 음식 안 할 거예요? 예? 그 고기전 하잖아요. 그럼 한 겹만 들고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든지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예배가 되니 저 여러분 이제는 이 명절을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명절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예식 우리가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명절 때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제사 드리라고 했듯이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날 쉬어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